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입니다. 오늘이 8월 18일, 그러니까 한 8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, 배추를 심습니다. 그러니까, 쳐서 그 전수를 해서, 배추를 심거든요. 저희 동네는. 그런데 이제, 올해는 저희가 배추를 안 심으려고 그랬는데, 이웃 농가에서 이렇게 모종이 좀 남는다 그래가지고, 이렇게 배추 모종을 얻었습니다. 근데 이제 배추 심을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, 그런데 또, 이렇게, 고추가 시들은 부위가 있어서, 그 주변에다가 이제 이렇게 몇 개씩 꽂아 놓으려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, 뭐 집에서 먹을 거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뭐 어쩌다 하나 죽은데, 시들은데 그런 데는 말고, 중간에 보면 한 두 개, 세 개 이렇게 시들은데, 그런 데다 꽂아 놓으면은, 나중에 이제 고추 이제 뽑아내고, 그러면 배추통이 커도, 별 이렇게 장애를 안 받고 잘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들은, 요게 이제 병이 아니고 이제 위조 현상이라 그래가지고, 농도 장애 때문에 이렇게 고추가 시들은 거거든요. 제가 왜냐면 비료를 너무 세게 준 데다가 이제 비가 한번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배추를 심겠습니다. 배추는 좀 넓게 심으면은 배추통이 크고, 뭐 좁게 심으면은 여기가 내 구역이 요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, 그만큼밖에 안 큽니다. 그래서 배추통 크게 키우려면 넓게 심으면 돼요. 근데 사람들은 뭐 배추가 통이 작은 게 좋다고 하는데, 와서 뽑아가려면 큰 것만 뽑아가요.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요만큼이니까 하나 둘 한 30cm 간격으로 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. 그리고 이제 배추나 뭐, 다른 모종들도 심을 때, 저녁에 심는 게 좀 잘 살아요. 왜냐면은 아침에 심으면 한낮에 뜨거운 햇살에 죽게 되고, 그런 경우가 많고, 또 저녁에 심게 되면 얘네들이, 밤에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되기 때문에 좀 생존율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고, 자, 이렇게 하면 또 배추밭이 됩니다. 배추밭. 그리고 배추 잎이, 배추를 너무 깊게 심으면은 얘가 또 요 밑에가 무름병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배추통이 요만하게 커요. 뾰족하게.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이제 좀 이제 모종해놓은 그런 깊이로 심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깊이 심으면은 또 한낮에 뜨거울 때 녹아버리고, 그리고 이제 통이 좀 작게 됩니다. 너무 깊게 심으면은. 자, 이렇게 해서 배추 3개 심고, 또 여기도 하나 둘 3개. 배추 심을 때 떡잎이 보이도록 심습니다. 떡잎이.
되고, 또 사실 배추 농사 하기가, 왜냐면 이게 이제 설이 온 다음에 배추 김장을 하기 때문에, 사실 설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른 농사 다 끝났는데 배추가 최고 늦게 하거든요. 뭐 콩 그런 거야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이제 농사 끝났을 때 이 좀 쉬어야 되는데, 쉬지 않고 배추를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이제 힘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쉴 때 시작해서 올해는 배추 농사를 안 하자고 그랬는데, 이렇게 배추를 얻어서 여기저기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긴 됐고, 이제 저쪽에 가면은, 저쪽에 가면 또 이제 청양 있는 데가 좀 많이 시들었어요. 청양.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여기 청양 있는 줄인데요. 근데 청양 있는 데는 좀 많이 시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배추로 때우겠습니다. 배추, 이래서 또 배추를 심게 되네요. 우선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한쪽 심고, 이쪽으로 가면서 심고, 또 저쪽으로 또 심고 그러겠습니다. 여기도 이만큼이니까 3개, 하나, 둘, 3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, 뭐 깊이 그런 거 안 해도 나중에 이제 추비를 해서 기르고, 이제 또 이제 뭐 고추에 영양제 주다 보면은 또 들어가고 그러겠죠 뭐. 여기서 이제 깊이 안 심으면은 좋습니다. 으쌰. 자, 이렇게 해서 배추를 이제 고추 이렇게 시들은데, 이런데 땜빵을 하면서 이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뭐 여기도 많이 시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시들은데 이런데 좀 군데군데 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한 30개만 해도 한 집이 먹기 때문에. 네,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쪽 줄은 시들은 게 없어서, 와, 고추는 지금 이제 내일 제가 휴가를 냈기 때문에 내일 딸 거예요. 아, 이렇게 해서 고추 시들은 밭에 한번 배추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배추를 이제 넓게 심으면은 배추통이 크고, 좀 좁은 듯 심으면은 배추가 좀 작게 자라고 그렇습니다. 그 남는 거는 이제 뭐 이런 뭐 여유 있는 공간 그런 데다가 쫙 줄을 긋고 총총히 심으면은 나중에 국거리로, 얼갈이 배추 그런 식으로 국거리로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한번 고추밭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내일 수확을 기다리는 고추밭입니다. 예쁘죠? 아주 불이 난 것 같아요. 불.
지금 자꾸 이거 올라오고 그렇습니다. 우와 이쁘다. 아주 꼬치를 해놓은 것 같죠. 고추. 이게 섣불 고추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60개 정도 심긴 것 같아요. 60개. 자, 이렇게 배추가 지금 배추를 생각하면은 고추가 더 시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배추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.